김현주 배우님 입장하시겠습니다. 네, 김현주 배우님 입장하셨고요. 박정민 배우님 입장하겠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방역자문단의 의견으로서 저희가 행사 진행되는 마스크를 제거하고 행사 후에 다시 착용할 테니까 양해 부탁드리고 분들과 동종들은 마스크를 가져오셔도 괜찮습니다. 너무너무 오래 기다리셨던 자리여서 마스크를 가져오시니까 더 반가우실 것 같은데요. 무아인 배우님 어제 9.1 영화상 남주연상 수상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말 어제 시상식보다 더 많은 축하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어제 그 보신 분들도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고 예고편 클립만으로도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는데 어떤 역할을 연기하셨는지 못 보신 관객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일종의 종교단체 시의 발자취를 찾는 명품단체 세진리회 수장, 의장을 맡고 있고요. 뭔가 신비롭고 속내를 드러내지는 않지만 또 이 지옥이라는 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논리적 구조를 만들어서 프레이밍을 해서 사람들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네, 처음에 제안 받으셨을 때 어떤 매력을 느끼셨는지도 여쭤볼게요. 제목이 너무 좋았어요. 제목이 아주 뭐랄까요, 도발적이라고 할까요, 공격적이라고 할까요. 지옥이라는 컨셉, 천국이라는 컨셉, 선악의 컨셉을 다루는 작품들은 많지만 지옥이라는 제목을 정면에 내세운 이 작품은 어떤 내용일까? 그리고 연성호 감독님께서 이 작품을 그리시는데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 호기심이 가득했던 것 같고 그 중에서는 편하게 사이비 종교의 어떤 대장 같은 역할입니다 라고 감독님이 소개를 해주셔서 그냥 며칠 고민하는 척은 했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마음 갔던 것 같아요. 네, 아마 보신 분들은 그 나머지 이야기가 되게 궁금하실 것 같고 못 보신 분들은 저희에게 설명대로 사이비 종교의 구조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갓 이제 부임한 대학 강사 같기도 하거든요. 전혀 다른 느낌의 교주를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는 기대를 갖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